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자, 드디어 장마전선이 양자강 일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과연 산사태면 안전할까요? 산사태미 터질까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산사태미 터지면은 중국에도 뭐 엄청난 불폭탄이 떨어지지만 그 피해가 이 서해까지 미치고 우리나라 서해 뭐 어업이라든지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이 산사태 최하류가 어딥니까? 이 상하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 그러지 않아도 그야말로 오염이 핵오염수를 방출하고 있는 차이나의 이 원자력 발전소가 박살나면 진짜 서해는 완전히 죽음의 바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양자강에 과연 물폭탄이 떨어진다는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곧이 차이나의 3중 전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에포크타임즈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 그냥 간단하게 조약해 보면요. 3중 전회, 3차 뭡니까?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죠. 여기에서 보통 이제 이 경제 문제를 토론한다고 하는데 이때 이론이 나올까 봐, 반대파가 나올까 봐 시진핑이가 지방 수장급들을 대거 잘라버렸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좀말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은 뭐 대거 잘라버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잘렸다고 나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황창, 스찬성 당서기가 지린성 당서기로, 그 다음에 랑예순, 닝샤 회족자치구 당서기가 안희성 당서기로 가고, 리페이, 신장 위구르 지구 당 부서기가 닝샤 회족자치구 당서기로 승진. 이 밖에도 한준, 안희성 당서기가 농업 농촌부 당서기로 전임. 레이하이치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이 주임을 승진. 그 다음에 마이샤오 전 위건위가 뭔지 모르겠네요. 주임이 차이나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위원으로 뭐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잘렸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렸다. 여기 평론가 얘기를 보니까 3중 전회를 앞두고 이처럼 집중적으로 인사 이동을 하는 것은 사실 이들의 세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반대파 세력을 희석시키고 중요한 권좌에서 자르진 않지만 딴도 힘없는 부서로 뭐 전직시키고 이렇게 해서 반대파를 사실 정리한 거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해서 3중 전회의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탕징위안 유명한 분이죠. 자, 탕징위안에 따르면 시진핑 권력을 집중화하고 최고 전업 지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지방 관료들인데 이들이 패거리를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할까봐 가장 두려워한다. 6월 이후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척결도 당했다. 낙마한 부장급, 부부장급 관리에는 뭐 굉장히 많아요. 우잉제 전 티베트 당서기, 리스충, 그다음 윈난성 상무부 성장, 뭐 장건춘 중앙선전부 부부장, 홍리허 장시성 부성장, 양쯔싱 양쯔흥이죠. 양자흥 깐수성 부성장, 왕보 내몽골 자치부 부주석 이런 사람 다 잘랐다 이거예요. 자, 공식 발표한 것만 보면은 2022년 24 당대회 이후 부총리급 3명, 그 다음에 장관급 8명, 그 다음에 최소 59명을 처리했다. 어마어마하게 잘랐다 이런 얘기죠. 시진핑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양자강에 물폭탄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시간에 뭡니까? 아, 이거 너무 커지네요. 지금 현재 시간에 비와 번개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죠. 조금 줄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장마 전선이 이제 위로 이동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우리나라 쪽에 비가 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죠? 여기 상하이 뭐 산동반도, 요동반도 쪽에 비가 때리면서 북한 쪽 그리고 북한 넘어서 그 저기 이 임진강 임진강의 저 압록강 바로 건너편 그쪽을 때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비가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이 장마전선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양자강을 기점으로 이거 양자강이죠. 여기 시커먼 게 요게 산사댐인데 이렇게 걸쳐 밑으로 있다가 이제 위로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시간순으로 한번 보면요. 자, 장마전선이 양자강을 기점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여기 뭐, 이 산삼댐 주변에 비가 엄청나게 오죠? 예,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예, 뭐 엄청 때립니다. 여기 산삼댐 집중적으로 때리죠. 여기 보시면. 야, 이거 위험하죠. 이번 주가 아마 올해 산삼댐의 가장 위기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가 어떻게 생각하면 2024년 산삼댐의 가장 큰 위기일 가능성이 크다. 뭐 여기 이창 쪽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어요. 계속 때립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때리고 있어요. 요게 일주간의 그 상황을 본 건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여기 이제 이창. 요게 요 시커먼 거 요게 산사댐이죠. 일주일 내내 때린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한 바퀴 돌지 않았나 보네요. 자, 지금 시간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양자강 중심으로 이 장마전선이 계속 이제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양자강, 특히 산사댐 주변으로 비구름대, 어마어마한 비구름이 막 폭격하듯이 막 비가 옵니다. 이렇게 장마전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엄청나게 이번 주 내내 때려요. 이번 주에 과연 산사댐은 안전할지 아니면 박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자,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산사댐이 물폭탄도 두렵겠지만은 사실은 이 뭡니까? 시진핑 정권도 굉장히 위태위태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3중 전회를 앞둔 시진핑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양자강. 또 사실 우리나라도 비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초부터 북쪽에서부터 북에 우린 거꾸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 물폭탄 어차피 떨어지니까 지금도 비가 오고 있죠, 많이. 이번 주 내내 비 조심 하시고요. 물 조심 하시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비가 많이 와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요동반도 랴오뚜껑 쪽에 비가 지금 엄청 때리고 있죠.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옵니다. 이번 주에는 자 요거를 시간 순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와요. 아 이게 참 어렵네요. 자, 우리나라도 이 처음에는 여기 북쪽이 오다가 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비구름이. 요게 지금 휴전선인데요. 주 후반으로 가면 이쪽에도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비구름 올라오죠? 여기 평양을 아주 때리다가 다시 또 서울 쪽으로 비구름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거 보시면. 이번 주 후반에 비구름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번 주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 뭡니까?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돼 있고 우리나라는 종심이 짧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빨리 내려가면 끝입니다. 근데 이 차이나 같은 경우에 종심이 길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이게 우리나라 서해 이 차이나의 동해 쪽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땅이 크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더라 이거죠. 자, 우리나라는
뭐 진짜 그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월악산 사람 아닙니까? 월악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충청도죠. 여기 어딥니까? 여기가 충주 있고 요 사이가 충주와 문경 사이가 이제 월악산인데요. 여기가 태백산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태백산맥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산에 올라가서 월악산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동쪽으로 오줌을 누르면 그게 낙동강으로 해서 부산까지 내려가고요. 서쪽으로 오줌을 누르면은 한강으로 해가지고 이 서해, 이 김포, 그다음에 강화도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참 우리나라는 참 짧아요. 어쨌든 간에 요이 중심도 짧지만 양쪽으로 짧아요. 뭐 강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대부분 옆으로 흘러가는데 옆으로 흘러가면서도 약간 이 남쪽으로 흘러가죠. 이렇게 한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이 금방 빠지기 때문에 비가 와도 하루 이틀만 조심하면 싹 물이 빠져버리는데 이 차이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물이 빠지려면 거의 일주일 보름씩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근데 차이나가 땅이 커서 축복인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땅이 커서 저주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비가 오면 여기 뭡니까? 뭐죠? 히말라야 산에서 비가 오면 이 비가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예요? 베트남까지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 동쪽으로 흘러가면은 상하이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예? 이까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뭐 양자강 쪽은 상하이까지 이먼 길을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 빠르면은 뭐 일주일, 뭐 심하게는 한달 흘러내려가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북쪽에서는,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말라야 산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이게 황하인데, 황하가 가면 어디로 빠집니까? 여기 이 뽀하이만, 바레만으로 빠지죠? 이렇게 빠지나, 이렇게 빠지나. 2주일 한 달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폭탄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물폭탄도 하루 이틀만, 뭐 길어도 한 2, 3일만 버티면 다 동해나 서해로 빠져버리는데, 차이나는 땅 넓은 곳이 저주가 돼서 이 물난리를 겪고 있고 또 치수 관리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해. 그리고 하긴 하는데 돈을 다 떼먹어 공사를 거지같이 해. 그야말로 엉망으로 해. 그러니까 무너지고 터지고 여러분 반차오댐 같은 경우에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한꺼번에 60개가 터졌습니다. 위에 댐이 터지면 밑에 또 터지고 또 밑에 터지면 터지면 그 밑에 터지고 해서 빠바바바방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한 50만 명, 60만 명. 댐 터져가지고. 근데 지금 산사댐이 터져도요, 한 개만 터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댐들이 빠바바바방 연속적으로 터지는데 한 50개 터집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당시 이 반자오댐 같은 경우에 흙으로 만든 토사 중력댐이었고요.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지금 산사댐 세계 최대의 저수량을 자랑하죠. 뭐한 400만 톤 정도? 아, 400, 뭡니까? 400억 톤인가요? 400억 톤. 아, 참. 390 몇만 톤이라는, 억 톤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마어마한 톤이, 물이 쎄리면은, 이 차이나 인구의 한 4, 5억이 이재민이 되고, 이제 뭐, 억 단위 이상 죽겠죠? 차이나 인민해방군 50%가 물에 쓸려 나간다 이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차이나가 대만을 공격하겠다. 대만은 좋아. 니들이 우리 쳐들어오면 쳐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융풍 미사일 지금 뭐 100기 이상 배치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때려가지고 산사태 부셔버릴 거야. 그러면 니들이 이 대만을 점령할 수 있지만 니들 나라도 망해.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지금 뭐 그야말로 앞을 보면 절망, 뒤를 보면 황망, 옆을 보면 실망, 오른쪽을 보면 낭망이죠. 갈 데가 없어요. 국민들이 통치가 더 이상 안 돼요.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공무원들 봉급 못 줘요. 경찰 봉급 못 줘요. 교사들 봉급 못 줘요. 그리고 각 중국은 이제 차이나는 사실 여러 개 나라를 강제로 뭉쳐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 통치가 안 되니까 이번에 삼중 전에 앞에 그냥 지방 수령들 다 갈아치우고 자르고 난리 난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방이 통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지방은 부채가 너무너무 많아서 공무원들 다 잘랐어요.
경찰도 다 잘랐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어마어마한 데모가 일어나는데 데모를 막을 세력이 없네요. 공무원 다 잘라버렸어요. 경찰 다 잘라버렸어요. 그야말로 있는 공무원 경찰도 봉급을 반으로 줄였어요. 그 작은 봉급을 받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까? 지방 권력이 언제 무너져도 언제 부서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대만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야 전쟁이 일어났잖아 내 말 들어 이렇게 강요하기 위해서 대만 전쟁을 일으킬지는 모르겠는데 곧 일으킬 것처럼 계속 떠버리고 있고요. PLA, People's Liberation Army, 인민해방군에게는 그냥 계속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27년도까지, 2027년까지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 이렇게 스탠딩 오더를 내렸기 때문에 대만군도, 중국군도, 차이나군도 이제 긴장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미사일도 다 뭐 뻥이고 거기다 오일 다 팔아먹고 거기 추진제도 다 뭐 그야말로 허구어 끓여 먹을 때 써버리고 가짜 미사일, 뻥 미사일, 깡통 미사일. 그러니까 이 차이나가 가장 자랑하는 로켓군을 다 자르고 장군들 다 자르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과연 차이나가 정상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이나가 지금 뭡니까? 이 항모 전단을 3개 만들었는데 랴오닝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이 뭐죠? 푸젠까지 3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는 큼직한데 실제 작전을 할 수가 없어. 그야말로 이 사출을 잘 못하니까 무장을 달 수가 없어. 간단한 무장만 달고 사출됩니다. 그럼 미군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나가 말하는 거, 이 러시아가 말하는 건 전부 다 뻥스펙이에요. 이 뻥스펙. 그렇지만은 계속 저렇게 늑대처럼 그야말로 늑대 외교, 늑대 정치를 하고 있으니 참 전 세계에 골칫거리고 전 세계에 문제하고 전 세계에 불량배고 전 세계에 정말 악의 축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 악의 세력과 대항하기 위해서는요. 이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우리 자유 해양 세력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미일 사실상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이 좌파들은 거꾸로 이 차이나 오랑캐들하고 협력을 하려고 해요. 참 기가 막히죠. 아주 옛날에 원수였던 그 계속 반일 감정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정치에도 이용해 먹고 뭐 각종 메뉴에 그냥 반일 감정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확실한 눈에 보이는 적은 차이나 오랑캐라는 거죠. 북괴군이라는 거죠. 이거를 국민들이 철저히 알고 이 반일 감정을 이용해 먹는 자들 진짜 저것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조선을 망가뜨린 누굽니까? 내국노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자들 알고 보면 놀러 갈 때는 항상 일본으로 놀러 가. 자식들 유학 보낼 때 미국이나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 그러면서 뭡니까? 생활은 친일, 친미인데 그 다음에 뭡니까? 직업은 반미 반일이야. 이게 종북주사파 종중사대주의자 공산당 빨갱이 PDNL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종북주사파 종중사대주의자 이런 자들의 정치 그 해계망측한 정치 관념 정치 선동을 우리 국민들이 막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